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캔버스가 일단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서 캔버스 있죠? 이걸 두 개를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필드 캔버스라고 하나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은 에너지 캔버스라고 이렇게 또 별도의 캔버스를 하나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레이디버그가 얘를 잡아먹을 때마다 이 에너지 캔버스에 우리가 표현할 거예요. 에너지가 얼마나 차고 있는지. 그리고 리스타트 버튼도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스타트입니다. 리스타트 두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프라이트죠.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하나, 둘, 세 개에서 깨구리 하나, 그리고 무당벌레 하나, 그리고 아피드 하나, 그죠? 이렇게 세 개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비지블 컴포넌트로서 세 개가 있죠. 사운드 있고,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센스가 있어요. 이 센스에서 오리엔테이션 센스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이제 기울기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엑셀러로미터도 있고, 그리고 페도미터, 프락시미티, 그리고 니어필드, 로케이션, 자이로스코프, 바코드 스캐너 등등이 스마트폰에 장착될 수 있는 그러한 센서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리엔테이션 센서, 이것은 이제 기울어짐, 좌우,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정도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가져다 뒀죠. 그리고 클락까지다 뒀고, 사운드까지다 뒀고,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실제 이제 여기다가 펑션, 기능들을 구현을 해봐야겠죠.